당신 뭐야? 왜 저래? 안녕하세요. 덕구아빠 김주일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많이 커져버린 덕구들의 이사가 있는 날. 덕구들의 사육장에는 이렇게 미리 레미타를 깊게 뿌려두었습니다. 딱 10포 정도 들어가는 분량. 바닥이 조금 울퉁불퉁하긴 한데 딱딱하니 들짐승들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문 끝에 준비한 왕겨 두 포를 구해왔어요. 이제 이 왕겨를 오리들의 집에 잘 뿌려줍니다. 왕겨를 파는 곳이 잘 없어서 구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자, 사육장으로 투하. 레미탈로 울퉁불퉁한 바닥에 왕겨를 깔면 오리들도 발을 다칠 일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오리들의 특성 탓에 왕겨를 깔지 않으면 바닥이 또 물바다가 됩니다. 자, 바닥에 왕겨는 넉넉하게 깔아놨고요. 딱 한 포가 들어가더라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철망을 보완할 시간. 오늘 준비한 그림프망. 되게 쫀쫀해서 고기 굽는 철망 같아요. 이전에 설치했던 망보다는 훨씬 더 단단합니다.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짜자잔, 웍스에서 전동공구를 협찬받았습니다. 타카, 드릴, 글라인더, 뭐 톱까지 완벽하죠? 제가 여태까지 뭐 만들면서 장비 탓을 좀 했는데 이제는 장비 탓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낙엽 청소를 할 때 사용할 송풍기까지 배터리 호환이 되는 무선 제품들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철망 작업을 하는 날. 타카를 이용해서 철망을 박아줍니다. 제가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좀 헤매고 있어요. 역시 좋은 장비가 제일 중요한 게 드릴로 박을 생각이었는데 순식간에 끝이 나버리죠. 이 뒤쪽에도 다시 한번 타카로 철망을 마무리해줍니다. 철망은 한 번 더 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고민하는 김에 쳐버리자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중창을 쳐놨으니 쥐는 고사하고 모서리도 접근을 못할 겁니다. 이로써 진짜 완성된 오리들의 집. 이 정도로 했는데 동물들한테 털리면 진짜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덕구들이 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목욕을 하고 와서 꼴이 말이 아니긴 한데 새 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죠? 괜히 왕겨도 한 번씩 찔러보고 날갯짓도 해보고 애들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온 일리. 일리는 여태까지 집 앞 데크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덕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일리가 덕구들을 좀 내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오리들이 집을 인식하는 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요 녀석들 집에서 빼놓지 않고 그냥 가둬두고 사육을 할 겁니다. 물. 덕구들에 비해 새 집이 좀 낯선 표정의 일리. 어? 덕구 하나가 일리를 쪼네요. 그래도 뭐 그간 서로 얼굴들을 잘 봐놨는데 적응하겠죠?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찾은 오리장. 일리가 어리광을 피웁니다.
세게는 안 물고 살짝살짝 입을 가져다 대면서 다리하고 손을 무는데 가끔씩 엄청 아파요. 물을 새로 갈아주자 덕구들과 일리가 같이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일리는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계속 어리광을 피우는 중. 덕구들은 그에 반해 전혀 관심 없죠. 얘네들도 똑같이 집 안에서 끼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면대면한지 진짜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일리 때문에 정신이 없는 카메라. 덕구들은 전혀 관심 없는 김줄수. 얘는 옆에서 촬영도 못하게 왜 자꾸 사람 없이 완전히 오리들하고 사는 건 처음이라 얘도 좀 낯설 겁니다. 지금 뭐야? 왜 저래? 새끼 왜 이래? 갑자기 와서 몸통 박치기라고 가네요. 더 난리가 난 일리. 또 뭐야? 아, 밥 먹는 거구나. 덕구들이 당초 계획보다 두 배나 부화해버렸고 또 얘들끼리 무리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대장인가. 일리 주변에서 경계라면서 얼쩡거리고 있네요. 왜 그래 넌 또. 예전에 귀여웠던 모습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오리가 되고 있죠.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덕구들의 집단이 크고 일리는 한 마리밖에 없어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평상시엔 불러도 오질 않더니 지금은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일리. 우리 집 밖에서 이 녀석들 먹이 먹는 걸 보고 있는데 확실히 어울리질 못합니다. 이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덕구들의 일부를 구독자분께 분양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일리야, 물 먹어. 일리야, 물 먹어, 물. 그러면 지금하고는 다른 무언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